붉은 선의 돌 천지 용왕의 딸 백룡은 백운봉 천지 주위를 자주 산책했습니다. 용궁에서는 늦게 얻은 공주라 백룡을 애지중지 길렀지요. 어느날 백룡은 구름을 타고 천지로 내려온 칠성국 왕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다정하게 천지 주변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자기가 사는 곳에 얘기를 들려주었지요. 하루는 두 사람이 백운봉을 함께 올라갈 때였습니다. 칠성국 왕자는 하얀 채찍을 들어 백운봉을 갈라 길을 내고 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왕자와 백룡은 한참을 올라와 백두산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던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다 백룡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룡의 아버지인 용왕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되었느냐? 절대 칠성국 왕자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용왕은 백룡을 골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백룡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제발 백룡을 살려주세요. 왕비는 애원했지만 용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룡의 몸은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드디어 백룡이 아이를 낳는 달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백룡을 몰래 빼돌려 천지 밖으로 보냈습니다. 천지 밖에서는 칠성국 왕자가 눈이 빠지게 백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끌어 안았습니다. 왕자는 백룡을 동굴로 데려갔어요. 백룡은 왕자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백룡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용왕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룡이 없어진 것을 안 용왕이 즉시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룡이 날개 돋친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을 피하느라 백룡과 왕자는 아기들을 그대로 두고 급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기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지요. 너무도 애처롭게 울어대는 터라, 병사들은 어쩌질 못하고 아기들을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용왕은 아기들을 보자마자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당장 두 아이의 날개를 뽑아버리고 데려왔던 자리에 다시 갖다 둬서 굶어 죽도록 해라. 그러나 마음 약한 병사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큰 깃털 하나만 뽑고는 아기들을 발견했던 동굴의 도로 갖다 놓았지요. 그러나 용왕은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안 놓여 병사들에게 아기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룡과 왕자가 아기들을 몰래 데려갈까봐 그랬던 것이지요. 천지 위를 맴도는 백룡은 병사들 때문에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보채는 아기들을 보면서 백룡과 왕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은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백룡은 구름 위에서 퉁퉁 부른 젖을 자 동굴 근처의 샘에 부었습니다. 샘터를 넘쳐 흐른 젖은 깨끗한 돌을 타고 아기들이 있는 곳으로 흘러갔지요. 병사들도 그걸 알았지만 아기들이 애처로워. 더 이상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기들은 그 젖을 핥아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겨드랑이에 남은 털들도 함께 자라 쌍둥이는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날개가 뽑힌지라 날갯짓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 날다가는 다시 바위 위로 떨어지고 온몸에는 상처만 늘어갔습니다. 백룡과 왕자는 그걸 내려다보면서도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가 하늘을 날려고 애쓰다 흘린 피가 하얀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돌 위에서 굳어 붉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백룡과 왕자가 가슴 아파하며 하늘에서 흘린 눈물이 샘물을 넘치게 해 하얀 돌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끝내 하늘에 오르지 못한 쌍둥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돌 위에는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남았고, 백룡과 왕자가 하늘에서 흘린 눈물은 큰 샘이 되어 그 위를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붉은 선위를 흐른다 하여 그곳을 홍선천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은혜 갚은 꽝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젊은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강원도에서 한양까지는 엄청 먼 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했지요. 젊으니까 높은 산 등성이를 지나가다가 잠시 쉬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씻어주어 기분이 상쾌했어요. 끼룩끼룩 어디선가 요란한 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젊은이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는 쪽은 언덕 아래였습니다. 젊은이는 한다름에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세상에 언덕미 풀숲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꽝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렁이는 씩씩거리며 꽝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에게 잡힌 꽝은 끼룩거리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재빨리. 등에 짊어진 짐 속에서 화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젊은이는 날아가는 새도 단번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활솜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활을 들고 다녔는데 이런 구렁이 한 마리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지요. 저리가 이 못된 구렁이야. 젊은이는 용감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구렁이에게 화를 겨누었습니다. 화살은 구렁이 눈에 꽂혔어요. 구렁이 머리가 땅에 퍽 하고 고꾸라졌지요그 바람에 구렁이에게 잡혀 있던 꿩은불련하게 꽝은 푸드득 푸드득 날갯짓을 하며 젊은이를 보고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했습니다. 젊은이는 흐뭇한 얼굴로 꽝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숲에는 어둠이 찾아와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발길을 재촉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가 앞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늘이네.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텐데. 젊은이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침 저산 아래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불빛을 따라 서둘러 산을 내려갔지요. 집은 낡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젊은이가 소리쳤지요. 계시오? 안에 아무도 없소? 한참 만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와, 어서 오시지요. 하는 겁니다. 마치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 여인은 누군지도 묻지 않고 젊은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외딴 곳에 여인 혼자 살다니 이상한 일이군. 젊은이는 여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서 묵으시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식사를 올리겠습니다. 여인은 방을 안내해주고는 도로 가버렸어요. 젊은이가 등짐을 풀고 쉬고 있으려니, 얼마 안 있어. 여인이 상을 차려왔습니다. 푸짐하게 잘 차려진 상이었지요. 먼 길을 오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젊은이는 모처럼만에 맛있는 저녁을 실컷 먹게 된 겁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나자 이제는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편히 쉬세요. 여인은 상을 내갔습니다. 젊은이는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 답답해. 젊은이는 목을 죄는 듯한 답답함에 몸을 뒤척거렸습니다. 점점 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목이 답답해졌어요. 젊은이는 그제서야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커다란 구렁이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젊은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지요.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내 놈은 죽어야 마땅해. 구렁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금방이라도 젊은이를 잡아먹을 듯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구렁이는 알고 보니 아까 그 여인이었지 뭐예요? 오늘이 딱 천년이 되는 날이었지. 그동안 우리 부부는 용이 되어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며 천년을 견뎌왔는데 내놈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 넌내 남편의 원수. 내가 너를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아. 뭐, 몰랐소 나는 단지 꽝이 너무 애처롭길래 살려줬을 뿐이라고 제발 살려주시오. 젊은이는 애원했습니다. 구렁이는 코웃음을 치며 점점 더 젊은이의 몸을 조았어요 옥제어 오는 고통에 젊은이는 어쩔 줄을 몰라 몸부림을 쳤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좋아. 그럼 살아날 기회를 주지. 해가 뜨기 전까지 저산 언덕에 있는 절의 종을 세번 울리면 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야. 만약 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너를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 산 위에 종을 세번울리라고 젊은이는 들창 너머로 보이는 절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 위까지 가려면 이 밤이 새도록 올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날이 새기 전에 종을 칠수 있단 말인가요?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오겠다.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풀어준 뒤 방을 나갔어요. 젊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산 위로 달려갔습니다. 돌보리에 채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젊은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까지 가려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구렁이에게 잡혀먹게 되겠구나. 젊은이의 땅에 조져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처럼 밤은 흘러 점점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희미한 새벽빛이 길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원수 널 잡아먹겠다. 어느새 구렁이가 다가와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요. 누가 종을 치는 거지? 젊은이보다 더 놀란 건 고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종소리가 세번 울렸으니 어쨌든 약속대로 젊은이를 놔주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구렁이는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젊은이를 풀어주고 풀숲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종이 어떻게 울렸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젊은이는 한 달음에 절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젊은이가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절 안에 들어가 보니 종 앞에 꽝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지요? 꽝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꽝이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갖고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나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머리로 종을 쳤던 거로구나. 젊은이는 쓰러진 광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치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각산이라 불렸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꽝치 자에 큰산 악자를 따서 치악산이라 바꿔 부른 거래요. 그리고 얼마 후 종이 있던 자리에는 상원사라는 절을 지어 은혜가 풍꽝 이야기를 오래오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케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갓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갓 만드는 제주밖에 없었던 할아버지는 열심히 갓을 만들어도 남들만큼 배불리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늘 갓을 만들면서 언제쯤이면 이 일을 하지 않고도 잘살수 있을까 하고 푸념했답니다. 그날도 갓을 만드느라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할아버지는 다른 날처럼 한탄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간만 드는 일도 이제 지친다. 눈도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쯤이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일만 하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눈을 비비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에 방안을 휘둘러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간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왜 이다지도 기구한 운명일까? 할아버지가 다시 중얼거리자 이번에는 웃음소리에 섞여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불평을 할 만도 하지. 늙어 죽을 때까지 간만드는 일을 하고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니 말이야. 할아버지는 자기를 동정하는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문쪽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몸집이 매우 크고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마치 도깨비 같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누구길래 이 밤중에 남의 집문 앞에 와서 혼자 하는 소리를 엿듣는가? 나는 도깨비야. 뭐? 도깨비라고? 도깨비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힘들게 사는 할아범을 도와주러 왔네. 뭐?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암, 밤마다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게 지겨워서 자네를 도와주려는 것이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할아범은 편히 살살수 있을 게야. 그 말이 정말인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이걸 보게. 도깨비는 품 속에서 회색빛 나는 감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감투는 요술감투로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네. 이 감투를 쓰면 다른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네. 감투를 쓴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다른 감투와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신기한 물건이란 말인가? 여하튼 두 말할 필요가 없네. 날이 새고 당장 시험을 해보면 알것 아닌가? 이렇게 신기한 감투를 내게 준단 말인가? 암 아, 그렇다네. 이제 하라범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네. 이렇게 말하고 도깨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너무 신기해서 한 잠도 잘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아버지는 감투를 쓰고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할멈, 할머니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불러보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할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 할아범이 어디에 숨어서 아침부터 장난을 하는 거야? 빨리 나타나지 못해요? 할아버지는 감투의 신기한 능력을 알아차리고는 기뻐서 웃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이 감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제야 감투를 벗고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치 요술을 부린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감이 언제 그런 신기한 요술을 배웠나? 혼자만 알지 말고 나한테도 가르쳐 줘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도깨비가 감초를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에게도 감초를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감초를 벗어놓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상한 물건은 갖다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갖다 버리라니, 할멈 정신이 어떻게 된것 아니오? 이 감투가 우리 집에 크게 흥하게 할 테니, 두고 보시오. 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말하고는, 오히려 할머니를 야단 쳤습니다. 할머니는 감투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길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갓을 팔러 장에 나올 때마다 괴롭히던 깡패들을 찾아갔어요. 깡패들을 보자 할아버지는 재빨리 감투를 뒤집어 쓰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한 깡패의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그 깡패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왜 다리를 차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아,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다리를 왜 차는 거야? 심심하니까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아니, 내가 언제 다리를 찼다는 거야?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서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누가 나를 찼단 말인가? 귀신이 나를 찼나? 그럴지도 모르지. 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놈아, 그러는 너는 좋은 일만 했냐? 너도 나랑 같이 나쁜 일만 하고 돌아다녔잖아. 그때 할아버지는 다른 강패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놈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리를 찬다고 생사람을 잡더니 이제는 내 배를 치는구나.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내 배를 쳤다고 그래? 지금 너와 같이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배를 쳤잖아. 깡패들은 서로 욕을 하며 싸움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당했던 서러움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통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김부자 집에서는 가보로 내려오는 고려 청자를 훔쳤고 최부자 집에서는. 금으로 만든 불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도둑 때문에 온 고울에 난리가 났습니다. 관청에서는 도둑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사람들도 셋으로 도둑을 잡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집을 지키고 앉아 있어도 할아버지는 유유히 원하는 보물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훔쳐온 많은 보물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깨비 말처럼 할아버지의 고생은 끝이 난 것이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보물이 모일수록 더 많은 보물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의 물건을 훔치러 다른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보이지 않는 도둑 때문에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마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감투를 벗어놓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감투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감투에 붙은 불을 끄기는 했지만 감투 앞부분이 불에 타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헝거프로 구멍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붉은 헝겊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붉은 헝겊으로라도 감투 구멍을 메워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고쳐진 감투를 쓴뒤 할머니에게 자기가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할멈, 내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할아버지 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투 구멍을 기운 붉은 헝겊 피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도 감투를 쓰고. 다시 도둑질을 하러 갔습니다. 밤에는 헝겁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낮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보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폐물을 찾으려고 방 안을 돌아다니다. 장롱 앞에 멈춰 섰습니다.그런데 폐물이 있는 장롱 주위로 붉은 언겊이 허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안방에 있던 여자들이 보았습니다.저 붉은 언겊은 뭐예요?아니 폐물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잡혔다가는 몰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붉은 헝겊이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예전처럼 남의 물건을 쉽게 훔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도둑질을 그만두라고. 잔소리했지요? 하지만 한번 들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하고 감투를 없애버리겠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다짐한 뒤 감투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쪽으로 가다 보니 소금집 앞에 놓여 있는 소금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몹시 귀했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소금지게를 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소금집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소금지게 앞에는 소금장수가 소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도 붉은 헝겊이 도둑질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붉은 헝겊이 나타나기만 하면 지게 작대기로 쫓아 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야 저것이 말로만 듣던 그 붉은 헝겊인가보다. 소금장수는 자기 앞으로 붉은 헝겊이 둥둥 떠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지게 작대기로 후려치려고 가만히 기다렸지요. 마침내 소금 지게에 붉은 헝겊이 붙자 소금 장수는 작대기로 붉은 헝겊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 소리에 소금 장수는 붉은 헝겊이 사람의 조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붉은 헝겊 도둑이 있다. 소금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는 통에 할아버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작대기를 마구 휘둘러 할아버지를 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땅에 쓰러지는 순간 감투가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간만 되는 할아버지가 벼랑간 나타나자 깜짝 놀랐지요. 이할아버이 도둑이었단 말이야. 아니 저 영감이 욕심도 많지 그렇게 많은 보물을 도둑질했다니 저 감투는 뭐야? 저 것이 조화를 부려 지금까지 도둑질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감투는 불태워지고. 할아버지는 성남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관가로 끌려갔지요. 마을 원님은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도둑질한 벌로 평생 동안 감옥에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지나친 욕심은 늘그 대가를 치르게 된답니다. 아내 신선 옛날 하늘나라에 젊은 두 남녀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완벽한 하늘나라에서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 내고 있었 지요？하늘 나라 에 서는 일을할필 요가 전혀 없 어서 젊은 남신 선과 여신 선은 외 모를 가꾸 는데 열중 했 습니다. 남신 선은 열심히 운동 을했 고, 여신 선은 아름다운 피 부를 관리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잠을 자곤 했습니다. 여신선은 자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했어요. 남신선도 자고 있는 여신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구름으로 만든 이 불로 자고 있는 여신선을 덮어주거나 머리맡에 과일을 잔뜩 쌓아두는 것으로 여신선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요. 아름다운 여신선과 건강한 체격의 멋진 남신선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젊은 남녀 신선이 하늘나라에서 논의는 모습은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혈기왕성한 두 신선은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기다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세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된 신선이 인간에게 들키게 되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인간 세상에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혈기왕성한 두 신선이라고 해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여신선은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잠깐만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정말 무척 궁금하단 말이야. 여신선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면서 남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신선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여신선이 조르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여신선은 남신선에게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시간에 우리는 잠을 푹 자면 돼.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잠이 들면 우리는 그때 일어나서 내려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지? 인간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올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여신선은 남신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신선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여신선이 워낙 잠이 많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도 늦잠을 자게 된다면 인간들에게 들키기가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신선이 세세로 잠을 푹 자고 간다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신선도 슬며시 인간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인간세상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내려갔다가 오자. 대신 꼭 인간들이 깨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오는 거야. 약속해. 남신선의 말에 여신선은 오늘 밤에 내려갔다 오는 것으로 약속했답니다. 인간세상의 시간으로 자정이 되었어요. 두 신선은 하늘나라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에게 들키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갈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인간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곧 불안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세상에 내려온 것을 기뻐했답니다. 두신선은 인간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두신선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올라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신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간 세상의 하루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내려와 볼 걸.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 여신서는 조금만 더 머무르자고 남신선을 졸랐습니다. 남신선도 내심, 여신선이 더 머무르자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보았자 아무 부족함 없는 생활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것은 젊은 두 남녀신선에게는 따분할 게 뻔했거든요. 하루만 숨어 지내자 사실 인간들이 오지 않으면 이곳에 더 머물러도 되지 않아?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 역시 인간들이 올지도 모르는 곳에 여신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한해 나라에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숲 속에 숨어서 인간들이 오는지 기다리자. 신선들이 내려온 곳은 운 좋게도 깊은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날이 어두워지도록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남신선과 여신선은 그날부터 인간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곳에 둘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신선 둘은 자신이 신선이라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하늘 나라에 가보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남신선과 여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남신선은 여신선과 상의를 했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 되기 전에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여신서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터라 마음껏 자고 하늘나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세상에서 잘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여신선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여신선을 계속 깨웠지만 여신선은 조금만 더 자고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할수 없이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기다려야 했고 남신선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머물면 안될까요?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더 이상 안되겠다 싶었는지 여신선을 강제로 깨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들이 보이지 않자 남신선은 그냥 새벽녘에 올라가기로 한 것인데 여신선은 또 늑장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신선가족은 산속 깊이 물을 데려온 부지런한 아낙네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신선들은 인간에게 모습을 보인 죄로 빛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남신선은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신선이라는 것도 있고, 여신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고 그녀를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하루만 더 머물렀다,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던 신성가족은 인간 세상에서 산으로 굳어져갔습니다. 진안읍과 마령군에 걸쳐 솟아있는 마이산에 가보면 이들이 지상으로 추락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떨어진 수마이봉은 지금도 화가 가시지 않은 남편의 형상이고 등을 맞댄 채 서편으로 돌아앉은 암마이봉은 잔뜩 토라진 아내의 모습 그대로랍니다. 그리고 덩치는 작지만 제법 오똑한 수마이봉 밑에 있는 봉우리는 두 아이의 형상이며 나도산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만 마이산이냐 나도 마이산이다. 라는 새끼 봉우리의 의지를 가상히 여겨서 그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아우라지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갈래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진다는 뜻의 이름인 아우라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우라지 나루에 한 처녀가 나와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구절리 넘어 유천리에서 사람을 싣고 배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시오? 읍내 장보러 가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마다 처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녀는 한쪽으로 다소 곳이 비켜서서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지요. 빨갛게 물든 처녀의 뺨이며 옷 입은 매모새가 퍽이나 고왔습니다. 배에서 내리려던 한 총각이 그만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어요. 총각, 안 내려. 뱃사공이 미적대는 총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예, 저, 안 내리고 뭐해, 배 띄워야 하는데. 총각은 처녀를 쳐다보느라 넋이 나간듯했습니다. 뱃사공이 고함을 쳐도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할수 없이 처녀를 태운 뱃사공은 배를 다시 접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강으로 흘러갔어요. 처녀는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을 건넸어요. 가까이서 보니 처녀는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의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운 듯 옷고름으로 얼굴을 가리며 읍내에 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도 총각이 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총각이 이것저것 물으면 비록 개미 같은 목소리지만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둘이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이지요. 물처럼 사랑도 흘러 흘러, 둘이는 어느새 한시도 못 보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처녀는 쌀이꼴로 향했어요. 총각이랑 만나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 몰래 쌀이문을 나서려다 그만 어머니에게 긁히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딜 쏘다니는 거니 집에서 일좀 하지 않고 도, 도, 동, 동백꽃 따고 와서 할게요. 처녀는 불리나케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처녀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그것도 모른 채 처녀는 총각을 만날 생각에만 빠져 정신없이 아우라지 나루로 나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사이로 총각이 나왔어요. 처녀는 반가워 총각에게 달려가 덥썩 안겼지요. 그렇게 둘이는 꿀맛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해는 어느새 뉘엿뉘엿지고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모레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오. 한양이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살림 미천을 장만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좀 두둑하게 만들어야지 당신한테 장가도 갈수 있지. 장가요? 처녀의 뺨이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종각은 그런 처녀의 어깨를 안아주며 속삭였지요. 꼭 기다리고 있어요. 내돈 많이 벌어서 우리다. 그 말에 처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안 그렇겠어요? 얼마간이지만 총각을 못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이니 내일 꼭 만나요. 둘이는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나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 날 새벽에 벼랑간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비가 퍼부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비는 사흘 밤낮을 지치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무슨 비가 이리도 퍼붓는 거야? 시내는 금방이라도 마을에 삼켜버릴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멍난 하늘을 올려다 보며 걱정을 했지요. 처녀는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퍼붓는 비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서방님, 처녀의 서글픈 눈물은 비를 타고 강으로 흘러갔어요. 한편 총각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장사하기로 약속한 일행들과 길을 떠나야 했거든요. 한양으로 가면서도 총각은 처녀가 기다릴 쌀이 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총각은 금세 아우라지 처녀일은 잊고 말았지 뭐예요?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처녀는 매일같이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총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처녀는 바싹바싹 말라만 갔어요. 처녀는 이제나 저제나 총각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사히 돌아만 오세요. 살림 미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심한 총각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자꾸만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저기 좀 보시오. 처녀가 물에 빠져요. 아우라지 물살 속으로 처녀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뱃사공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하지만 처녀는 그만 물 속으로 들어가 영영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녀는 사랑하는 총각을 그리다 죽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뱃사공은 둘의 안타까운 사랑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네주게. 쌀리꼴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 노래가 바로 지금의 정선아리랑의 한 구절이 된 거랍니다. 세오녀의 비단 동해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모래사장의 한 어귀에는 바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위들의 모양이 모두 다르고 신기해서 바위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라 같이 생겨서 자라바위, 소뚜껑 같이 생겼다고 소뚜껑 바위, 고기잡이 나갔다가 폭풍에 휩쓸려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아내마저 몸을 던졌다는 열려바위.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모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펄쩍 깨금박질 뛰어서 누가 더잘 피하나 내기도 했고, 갈매기 소리를 누가 더잘 흉내내나 겨루어 보기도 하면서 파도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미역도 따고 물고기도 잡아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 어른들은 모두가 어부이면서 또 농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논이나 바테나가 또 일을 해야 했지요. 일손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나 아이들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쉴새 없이 일을 해도 모두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땅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고기 배도 주인이 따로 있어서 잡은 물고기에서 절반은 배 주인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마을의 동쪽 끝 파도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오는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방한 칸과 부엌으로 된 초가집을 짓느라고 연호랑은 혼인하기 두달 전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호랑이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작긴 해도 무척 튼튼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연호랑을 칭찬했지요. 마을에서 제일 어른인 머리카락도 수염도 백발인 할아버지는 연호랑의 집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호랑은 고기잡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집도 아주 잘 짓는구먼.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겠는걸. 다음에 집 지을 일이 있으면 연호랑을 꼭 불러야겠어. 연호랑과 세우녀는 새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릇도 부족했고, 괭이나 삿과 같은 연장도 모자랐지요. 그물은 너무 오랫동안 싸운 것이라 코가 빠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잡았던 고기도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연호랑과 새우녀는 남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호랑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가면 새우녀는 밭에 나가 김을 맺습니다. 연호랑이 돌아와 밭으로 나가면 새우녀는 밥을 짓고 나서 다시 길쌈을 했지요. 세오녀의 길쌈 솜씨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오녀가 짠 옷감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항상 값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되고 힘겹게 일하며 살았지만 부부는 서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위해 주느라 힘든 일은 자기가 먼저 하려고 애를 썼지요.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 것을 서로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세오녀 밥 메고 길쌈하느라 힘들었겠소. 배가 많이 고플 테니 내 것을 더 들구려. 아닙니다. 그 힘든 고기잡이에 반일까지 하셨으니 당신이 제 것을 더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서로 더 많이 먹으라고 다투었지요. 바다가 잔잔하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연호랑은 해가 뜨기 전부터 그물을 정리하고 망태기를 손질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연호랑은 신나는 고기잡이 노래를 부르며. 배에 올랐지요. 그리고 닻을 올렸습니다. 자그마한 배는 바람을 타고 바다 한 가운데로 시원스레 나아갔습니다. 연호랑은 그물을 잘 펴서 고기가 많이 잡힐 만한 곳에 던졌습니다. 오늘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잔잔하니 마음 놓고 잡아야겠군. 연호랑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노래가 나왔지요. 얼마쯤 뒤 연호랑은, 이제 그물을 거두어 볼까? 하고는 쳐놓았던 그물을 배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묵직하게 느껴지는 걸로 보아 물고기가 아주 많이 걸려든 게 틀림 없습니다. 연호랑은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당겼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물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황소만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채 요동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가 물을 차고 하늘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풍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배가 기우뚱했어요. 물고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연호랑의 배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곳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끝없이 끝없이 내달았습니다. 그물을 잡고 있는 연호랑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렇지만 저큰 물고기를 잡아서 새우녀의 꽃신도 사고 필요한 살림도 장만할 것을 생각하니 힘이 되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고기가 파다닥 요동을 치는 순간 낡은 그물이 두두둑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물고기는 더먼 바다로 빠르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연호랑은 배 위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놓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물을 잃어버렸으니 정말 큰일이 났지요. 당장 내일부터는 고기잡이를 나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물이 없으니 배주인이 배를 빌려주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연호랑은 시름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이맘때면 어깨에 그물을 걸치고 한박 웃는 얼굴로 돌아오던 연호랑이었는데, 오늘은 어깨에 그물도 없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새우녀가 연호랑에게 물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그물을 잃어버렸다고. 연호랑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세오녀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궁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호랑은 밥을 뜨는 동 마는 동하고 연마을에 사는 고기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고기배 주인의 집은 으리으리하게 컸지요. 연호랑의 집은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는데 이 집은 울타리 높이가 두 길이 넘었고 대문이 연호랑의 집만 했습니다. 배주인은 이 근방에 여러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땅은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그가 지닌 배는 백척도 넘었지요. 그 많은 땅과 배를 빌려주고 받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배 주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재산을 불려나가려고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나 어부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자기의 종으로 삼고 소처럼 부려먹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배 주인을 욕심 많고 심술궂은 나쁜 인간이라고 욕했답니다. 그것도 배 주인이나 그집 종이 없을 때만 그랬지요. 왜냐하면 배 주인을 욕한 게 알려졌다가는 그 사람에게는 배나 땅을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잡혀가서 온몸에 피멍이 맺히도록 멍성마리를 당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답니다. 연호랑은 대문에 달려있는 문고리를 쿵쿵하고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마당을 쓸다 말고 나왔는지 빗자루를 든 종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는 연마을에 사는 연호라는 어부입니다. 주인 어른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시오. 연호랑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종을 따라 주인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호랑은 말로만 듣던 배 주인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배 주인은 살이 뒤룩뒤룩 찐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새우같이 작고 쭉 찢어졌으며 난쟁이 동자로만한 키에 배가 불룩 튀어 나왔지요. 더구다나 그 몸에 당나라 비단옷을 걸쳐 놓은 꼴이 어울리지 않아 보기만해도 절로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연호랑은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내 이름이 연호이더냐. 예, 그래 새벽 대바람부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연호랑은 어제 벌어졌던 일을 배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배 주인은 눈을 찡그리더니, 아니 노마 그물을 잃었으면 장날 장에 가서 다시 장만하면 될게 아니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새로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어른께 찾아왔습니다. 음, 그물을 살 돈이 없다. 그렇다면 배를 다른 어부에게 주어야겠군. 그러지 마시고 그물 살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 그건 너무 길다. 석 달로 하자. 배주인은 연호랑이 고기 잡이도 잘하고 집도 잘 짓는다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호랑의 아내인 세우녀의길삼솜씨도 익히 알고 있는지라 두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럴 마음으로 배 주인은 연호랑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석달 뒤에 갚을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150냥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연호랑에게 5 0냥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었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걸 듣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배주인은 만약 석 달에서 하루라도 지나가면 연호랑과 세호녀가 자기 종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호랑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그물이 없으면 배를 빼앗길 테고, 배를 빼앗기면 새우녀와 함께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배 주인으로부터 50냥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석달 안에 꼭 갚아주리라고 다짐을 하며 대문을 나섰지요. 배 주인은 연호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네가 무슨 수로 석달 동안 그 많은 돈을 벌겠느냐? 뛰어봤자 벼룩이지. 하면서 새우같은 눈으로 웃었습니다. 연호랑은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우녀도 밤을 세워가면서길쌈을 했지요. 나물 죽으로 하루 두 끼니를 먹었고 다 떨어진 옷은 얼기설기 기워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30냥이 모였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60냥으로 불어났어요. 드디어 150냥을 갚아주어야 할 날이 다음 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아둔 돈을 세어보니 90냥밖에 안되는 것이었어요. 연호랑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석달 동안 모으느라고 모았는데 90냥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두 달만 말미를 더 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머지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내 네 이놈 어림없는 수작 부리지 마라.내일까지 150냥을 갚지 못하면 너희 부부는 우리 집 종이 된다.당장 돌아가라.연호랑은 한 마디도 더 못해보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이제 정말 큰일이 났지요.집으로 돌아온 연호랑이. 새오녀에게 말했습니다. 150냥을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우리 부부는 꼼짝없이 배 주인의 종이 되고 말거요배 주인의 행실로 보아 두달 말미는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있는 새오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새오녀는 배 주인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만 같았지요. 세오녀의 눈물을 보자 연호랑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세오녀는 옷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호랑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우리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멀리 멀리 가서 살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나도 좋소. 간단하게 짐을 꾸립시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어요. 하늘은 새벽별이 새파랗게 빛나고 땅은 밤새 내린 이슬로 촉촉히 젖어있었지요. 파도소리가 오늘따라 철양하게 들려옵니다. 이미 짐은 다 싸두었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정든 집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세오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연호랑은 세오녀와 함께 집을 나서려다가 이른 새벽이지만 바닷가에 고기잡이 하러 가는 사람이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도망치다가 잡히는 날엔 배주인에게 매를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연호랑은 새호녀를 잠시 집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바다로 나왔습니다. 연호랑은 바위 옆에 신발을 벗어놓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미역을 따는 척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연호랑은 다시 바위 위로 올라와 한번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동쪽 바다에서 눈부시게 빨간 해가 온 바다를 붉게 적시며 떠올랐습니다. 연호랑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하고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여느 때 보아오던 해돋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이었지요. 연호랑은 넋을 잃고 바위 위에 서서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호랑이 서있던 바위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호랑은 깜짝 놀라 주저앉으며 바위를 꽉 붙들었지요. 그러자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붉게 물이 든 바다를 가르며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손살같이 나아갔습니다.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집에서 연호랑을 기다리고 있던 새오녀는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배 주인에게 붙잡혀 가신 건 아닐까? 새우녀는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을 찾아 바다로 나갔지요. 이제 해는 하늘로 완전히 떠올라 눈이 부셨습니다. 바닷가에 다다른 새우녀는 이리저리 연호랑을 찾았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도 연호랑은 없었습니다. 새우녀는 손나팔을 만들어 커다란 소리로 남편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파도소리와 함께 먹이를 찾아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호랑을 부르는 세호녀의 목소리는 어느덧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세호녀의 눈에 띄었어요. 신발은 바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신발은 연호랑의 것이었어요. 세호녀는 신발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신발이 왜 여기에 놓여 있지? 서방님은 어디에 가신 걸까? 세오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신 걸까? 세오녀는 바다를 살펴보기 위해 제일 높은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밝은 햇살을 먹은 바닷물이 몹시 반짝거렸어요. 세오녀는 손바닥으로 눈 위를 가리고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없으시구나. 어찌된 일일까? 세오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위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떠오르더니 물을 가르고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연호랑을 태우고 동쪽으로 간 바위는 일본의 서쪽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연호랑은 바위에서 땅으로 펄쩍 뛰어 내렸어요. 그러자 그 바위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일본 어부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개를 줍던 아낙네도 미역을 따며 놀고 있던 아이들도 모두 보았지요. 그들은 연호랑에게 몰려와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님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사람들은 모두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이렇게 하여 연호랑은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그렇지만 집에 두고 온새호녀에 대한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배 주인에게 잡혀가서 종이 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도망쳤다고 매를 맞지는 않았을까. 연호랑은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얼마 뒤에 세호녀를 실은 바위도 연호랑을 내려주었던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세호녀를 새 왕이 된 연호랑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연호랑과 세호녀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요. 둘은 너무 기뻐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꼭 깨어났습니다. 세오녀는 왕비가 되었어요. 왕이 된 연호랑은 나라를 참잘 다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라에 비해 일본은 많은 것이 뒤져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게 원시적이어서 씨를 뿌릴 줄만 알았지 모종을 하고 김을 맬 줄을 몰랐지요. 퇴비를 만드는 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농사짓는 기술을 새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장장이를 불러 농기구도 더 좋게 만들게 하였지요. 그러자 그해 가을에는 수확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쓰는 법, 고기가 많은 곳을 알아내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전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집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우녀가 일본으로 간 뒤에 신라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우녀를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배 주인과 같은 못된 부자들은 백성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지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풍년이 들어도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부자들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 도둑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곡간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도둑대들도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보석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지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남은 음식은 개나 돼지에게 주거나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누렇게 뜬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한술더 떠서 아달라 임금을 비롯한 신라의 왕족들은 백성들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을 잡는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데려갔고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술에 취해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족과 부자가 한편이 되어 노란하는 바람에 백성들만 점점 힘들게 되어갔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늘이 노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해와 달에서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낮도 밤도 온통 어둠뿐이었지요. 놀란 왕이 허겁지겁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도대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해와 달이 우리나라에서 빛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왕에게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그 길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세호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연호랑과 세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사신에게 연호랑이 말했습니다. "내 네, 비록 신라의 백성이었으나, 지금 일본 백성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의 아내 세우녀같짠이 비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신라의 임금에게 전해 주십시오." 신라의 사신은 비단한 필과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임금은 연호랑의 편지를 펴 보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단같이 고운 마음으로 백성과 함께하면 해와 달이 뜨고 백성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은 끝이 없으리. 아달라 임금은 이 편지를 보고 대궐에 쌓여있는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곡관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였지요. 그리고 세오녀의 비단을 손바닥만하게 잘라 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비단처럼 고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온 백성이 곰주림에서 벗어나자 다시 낮에는 해가 밝게 비치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이 산천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에도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도깨비를 속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아주 가난했지요. 김서방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김서방이 장을 보려고 집을 나와 읍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패랭이를 쓴 낯선 사람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장 보러 가는 길이네. 김서방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성씨까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에 가는 길에 내 물건도 사다 줄수 없을까? 폐랭이를 쓴 사람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사다 주면 될까? 김서방이 묻자, 그 사람은 고기를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장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장에서 볼 일을 마친 김서방은 아까 낯선 사람에게 부탁받은 것을 기억하고는 고기를 샀습니다. 김서방은 돌아오는 길에 다리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패랭이를 쓴 사람이 다리 밑에서 나와. 고기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에서 산 고기를 건네주었지요. 그 사람은 정말 고맙다며 친구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는 메밀묵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메밀묵을 해주면 김 서방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그 말을 듣고 김 서방은 메밀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김 서방은 가난했기 때문에 며칠 뒤에야 메밀을 겨우 구해 친구에게 메밀묵을 해다 줄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메밀묵을 맛있게 먹은 뒤 김서방에게 물었어요. 김서방, 자네는 무얼 가장 좋아하는가? 나는 돈이 가장 좋다네. 그러자 친구는 돈을 한 보따리 꺼내 김서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밀묵을 더 갖다주면 돈을 또 주겠다고 했지요. 그 뒤부터 김서방은. 종종 친구에게 메밀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김 서방에게 돈을 주었어요. 얼마 안 가서 김 서방은 동네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땅도 많이 사서 농사도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자 김 서방은 친구에게 메밀묵을 해다 주는 일이 실장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의 피와 머리가 제일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섭네. 그러는 김서방은 무엇이 무서워? 나는 돈이 제일 무서워. 그럼 이제 돈을 주면 안 되겠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차 싶어 얼렁뚱땅 대답했지요. 하지만 나는 무서운 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김서방은 친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와 메밀묵을 좋아하고 말의 피와 머리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 도깨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김서방은 집에 남아있는 돈으로 몽땅 땅을 샀습니다. 도깨비는 돈을 모래나 낙엽으로 바꾸는 조화를 부릴 줄 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은 도깨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 담에다가 남의 말의 피를 뿌려놓고 대문에는 말 머리를 높이 걸어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찾아오지 않자 도깨비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네 집에 가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김서방집 담에 자기가 무서워하는 말의 피가 뿌려져 있고 대문에는 말머리가 높이 걸려 있는 겁니다. 도깨비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의 집 안에다가 마구 돈을 뿌려댔지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내놓다니 괘씸하구나. 그렇다면 너도 이 무서운 돈을 받아라. 그런데 김서방의 집 안에서는 계속 웃음소리만 났습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김서방한테 속은 것을 알았답니다. 더욱 화가 난 도깨비는 김서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논에 자갈을 잔뜩 쌓아서 자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서방이 자기 논에 와보니 온통 자갈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내었어요. 김서방은 찡그리던 얼굴을 활짝 편뒤큰 웃음소리를 내면서 도깨비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집 농사는 아주 잘 되겠네. 누가 이렇게 걸음으로 가장 좋은 자갈을 잔뜩 갖다 놓았을까. 만약에 쇠똥이나 말똥을 갖다 놓았다면 벼가 다 죽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내내 김서방의 논에 있던 자갈을 모두 치우고 새똥과 말똥으로 가득 채워 놓았답니다. 김서방 내 돈은 당연히 벼들이 잘 자라서 김서방은 더욱 부자가 되었답니다. 용감한 병사들. 신라의 열 번째 임금, 내네 해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신라는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백제가 점점 큰 나라를 일으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라고 해 봐야 고장 몇 마을을 합친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라의 주위에는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라국, 사물국, 고자국 등 작은 나라의 임금들은 서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쳐서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임금다운 임금이 되어보려 하였지요. 그러나 바로 옆에 신라와 같이 자기들 나라보다 큰 나라가 있으니 언제 공격을 당해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라의 공격을 받아 무너진 나라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려면 미리 선수를 쳐서 신라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었겠나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작은 나라들은 서로 힘을 합쳐 신라를 치기로 은혼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수천명 혹은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아서 신라를 치기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군사를 낸 나라가 자그마치 여덟 나라나 되었습니다. 여덟 나라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인 보라국의 임금이 연합군의 대장이 되었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각 나라의 군사들이 신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넓은 들판에 모였습니다. 고개만 하나 넘으면 거기서부터 신라의 땅입니다. 군사들은 국경을 지키는 신라의 보초병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산자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말을 탄 기마 부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부대. 화살 부대가 말없이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격. 칼을 빼치켜 올렸다가 공중을 가르며 대장이 외쳤습니다. 기마병을 앞세우고 수천 명의 병사가 한꺼번에 고개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한편 신라의 왕실에서는 동쪽 국경을 방어하고 있던 신라병사의 수비대장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보라국, 사물국, 고자국 등 여덟 나라의 군사가 지금 동쪽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동쪽 고개를 가득 메운 것으로 보아 수천은 좋게 될듯 하옵니다. 내 부하들은 무사하더냐. 기습을 당해서 모두 죽거나 적의 포로가 되었사옵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살아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단 말이냐. 도대체 국경을 지키는 병사의 대장이 무얼 하고 있었기에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혼자서만 살겠다고 도망쳐왔단 말이냐. 수비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신라시대 초기에는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대장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더라도 목숨을 바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미덕이었지요. 그런데 국경을 지키던 수비대장이 경계를 게을리 하다가 부활을 모조리 잃고 혼자서 도망쳐 왔으니 병사들 앞에서 본보기로 처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비대장이 끌려 나가고 임금은 신하들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을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돼요? 임금이 묻자 한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닥친 일이라서 그러나 급히 모으면 2천명쯤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우선 가까이 있는 군사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나이가 조금 많은 백성이라도 줄여서 전쟁에 내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국의 군사를 며칠만 막아준다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병사를 모아 공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문제는 그 며칠을 얼마나 잘 버티어 주느냐에 달려있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군사를 동쪽 국경으로 모이도록 급히 명령을 내리시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오도록 하시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오. 이 전쟁에 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군사를 지휘할 대장의 임무가 중대합니다. 대장은 먼저 용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옳은 말이오. 임금은 곧 태자 내음을 불렀습니다. 군사가 다 모아지는 대로 태자 내음은 대장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장군 일벌은 태자를 도와 용감히 싸우도록 하여라. 예 분부대로 따르겠 싸웁니다. 태자 내움과 장군 일벌은 갑자기 용감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여있던 나머지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두 사람이 용감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입니다. 태자는 사냥을 나가도 토끼 한 마리 변변히 잡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어쩌다 멧돼지나 곰이라도 나타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내 빼고만은 겁쟁이지요. 그러나 도망가는 것만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에게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잡은 노르며 멧돼지를 자기가 잡은 것처럼 속이며 허풍을 떨고 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장군일벌은 말만 장군이지 실제로는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덕분에 일찌감치 장군자리를 하나 얻은 것 뿐이지요. 태자와 일벌은 나이가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해서 서로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근처 마을로 내려가 술 내라, 밤 내라 하면서 끼니거리조차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임금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런 철부지들을 중요한 전쟁의 지휘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아마 임금은 이들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자 내음은 아버지인 임금 앞에서는 언제나 용감한 척, 지혜로운 척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벌에 대한 칭찬을 수도 없이 늘어놓았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신하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자는 용감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오니 다른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해야 하옵니다. 하는 소리가 목자까지 올라왔지만 뒤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태자를 얕잡아 보았다고 임금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신하들은 눈을 찡그리며 임금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눈치를 보며 서로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태자와 일벌이 이번 전쟁의 총 지휘를 맡게 되었지요. 신하들이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소? 이번 기회에 태자와 일벌을 혼점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허허, 저와 같은 생각이셨군요. 신하들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을 태자와 일벌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고 저마다 엉뚱한 핑계를 댔습니다. 신라의 서울인 설라벌 동쪽 변두리 마을에 물개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개자는 농부인데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신이 다 되어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물개자는 오늘도 밭에 나와 땀을 뻘뻘 흘리며 곡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갔던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나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요? 보라국 임금이 여덟 나라 군사를 모아서 저들어왔다는구먼. 그런 작은 나라들이 저들어와봤자 누가 눈 하나 꿈쩍할까 봐 그러나.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말게 군사가 어찌나 많은지 동쪽 고갯마루가 새까맣다네. 벌써 국경을 넘어서 20리나 넘어왔대. 그럼 처 자식 데리고 비난 가야 되는 거아니요 비난이 다 무슨 소린가. 벌써 관리들이 마을을 돌면서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데려가고 있는데, 남자들을 왜다 데려가나? 사람도 참 답답하긴. 아, 전쟁터에 나가 싸울 병사를 뽑아가려는 거지. 별일이야 있겠나. 물개자는 태평스럽게 얘기하고는 다시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관리말로는 워낙 급작스럽게 저들어와서 싸울 병사가 모자란다는 구먼. 그래서 지금 마을에선 덩치가 큰 아이들에서부터 예순이 다된 노인네들까지 다 데려가고 있다네. 일하고 있는 남정네들을 데리러 이리로도 관리들이 올 걸세.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남정네들을 다 데리고 가면 밭일은 어떡하나. 지금 그게 문제인가?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물개자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있지 않아 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물개자는 다음날 아침 새로 뽑혀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어요.물개자가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신라의 군대가 형편없는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이미 적들이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물개자는 창을 들고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누구든지 싸우다가 물러서거나 도망치면 내 칼에 먼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태자의 말이 생각나서 더 죽기 살기로 싸웠지요. 새로 뽑혀온 다른 병사들도 태자의 말에 겁이 나서 물러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연합군의 군대에게 신라의 군사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창과 칼에 맞아 신라의 병사들은 막 쓰러져 갔습니다. 태자와 일벌은 싸우는 광경을 보고는 겁이 났지요. 그래서 싸움을 그만두고 산밑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다 죽겠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물개자는 싸우다 말고 정신이 퍼뜩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물개자는 갑자기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지요. 지원군이 저기에 오고 있다. 신라의 지원군이 오고 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물개자는 죽어가는 신라의 병사들을 보다 못해 용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극을 한 것입니다. 신라의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 기운이 솟았습니다. 반대로 연합군의 병사들은 더러 겁이 났지요. 이제 전세는 바뀌었습니다. 신라의 군대가 연합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군의 대장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의 군사가 고개 너머로 빠져나가고 난 뒤에 신라의 병사들은 지원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사들은 물개자를 둘러싸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소리쳐서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가 어린 병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가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거야. 전쟁이 끝나면 큰 상을 줘야 해. 오후가 되어 연합군은 신라의 군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 준비를 했지요. 연합군이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원군이 온다. 지원군이 와 이번은 진짜 지원군이야. 이제서야 만 명이 넘는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해진 신라군은 연합군을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여덟 나라의 군대는 항복을 하고 말았지요. 아무 것도 한일 없이 전쟁에서 이긴 태자와 장군 일벌은 병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거대름을 피우며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 태자마마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다. 아침에 있었던 싸움 도중에 웬 병사가 지원군이 왔다고 소리를 친 것도 다 태자마마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한 것이다. 물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무서워 도망쳤던 태자와 일벌이 물개자가 세운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그런 명령받는 걸못 봤는데, 아저씨 진짜예요? 어린 병사가 물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려면 어떠냐? 전쟁에 이기고 살았으면. 그 뿐이지. 그래도 그렇죠. 아저씨 혼자 싸운 거나 다름 없는데, 그게 밝혀지기만 하면 상으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럴 거예요. 일 없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하던 반일이나 끝내야겠다. 물개자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물개자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또 관리들이 와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골포국 등세 나라가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켜 신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는 물개자도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대장이 되어 군사를 지휘했습니다. 태자와 일벌도 각각 대장으로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물개자는 용감하게 싸웠어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자와 일벌은 겁이 났지만 임금이 직접 보고 있으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싸웠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태자의 다리가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태자가 골포국의 병사에게 밀려서 논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위로 골포국의 병사가 한꺼번에 여럿이 달려들었지요. 물개자는 그쪽으로 달려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자를 구해냈습니다. 물개자의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혼자서 여러 명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지요. 농구 덩이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던 태자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자기에게 덤벼들던 골포국의 병사들은 물개자가 모두 물리친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물개자에게 다가왔지요. 네 이놈, 칼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의 목을 베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온지. 목숨을 구해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나 할 것이지. 웬 잔말이냐. 태자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물개자는 어이가 없었지요. 다 죽은 태자의 목숨을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살려주었더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순식간에 물개자가 태자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태자가 물개자를 구해준 것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물개자가 태자를 구해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태자는 이용한 것이지요? 태자는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라도 임금과 백성들에게 자기가 용맹스럽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임금이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전쟁에서도 결국 신라는 승리했습니다. 물개자와 같은 용감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든 공은 태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물개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몇 달이 흘러 팔과 다리에 입은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물개자는 집과 땅을 모두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 무엇하나 산 사람이 되어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야겠네. 한가해지면 한번 놀러 나오게. 라는 말 한마디를 친구에게 남기고 말입니다. 부자가 된 김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어서 잘 살았으나 술과 노름에 빠져 돈을 물쓰듯 하는 바람에 집까지 남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술도 사주고 해서 친구들이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자 모두들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돈이 없어 술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 술을 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산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깨비나 한번 불러보고 죽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김서방은 목청이 터지도록 커다랗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어디에 선가? 호련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야, 가만히 쉬고 있는 도깨비를 왜 귀찮게 부르는 거야?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데 혼자 죽기는 무섭고 해서 너랑 같이 죽으려고 불렀다. 마침 내가 나타났으니 잘 되었구나. 김서방은 말을 마치자마자 도깨비한테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김서방이 정말 자기와 같이 죽으려는 줄로 알고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너를 어떻게든 살게 해주면 되잖아.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 그럼 한 가지 일을 해주면 내가 도와주지. 무슨 일인데? 김사방은 죽으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도깨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서 개를 두 마리만 사와라. 개두 마리만 가져다 준다면 도깨비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곧장 마을로 내려온 김서방은 이웃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하여 겨우 돈을 꿔서 개두 마리를 샀습니다. 도깨비의 말을 믿고 매달리는 것이 김서방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깨비야? 김서방은 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시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도깨비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개두 마리를 가져왔으니 내가 먹고 살도록 해줘라. 알았으니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김사방은 아무래도 속은 것만 같아 도깨비에게 대들었습니다. 개두 마리를 데리고 왔으면 부자가 되게 해줘야지. 그냥 산을 내려가라고 하면 되겠니? 이놈참 의심도 많네. 내가 내네 아버지 맷자리를 잘 잡아줄 테니까 지금 쓴 묘를 가르쳐다오. 그 말이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그 자리를 쓰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거야. 김사방은 아버지의 맷자리를 가르쳐 준 다음.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김서방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파헤치는 적이 남아있었지만 아버지 묘를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산 속으로 들어가 도깨비를 불러댔습니다. 도깨비야? 왜또 찾아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야다니야? 도깨비가 귀찮다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버님 산소를 옮겼으면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해줘야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김서방은 화가 나서 도깨비에게 대들었습니다. 아,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깜빡 잊었구나. 네 아버지는 강원도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인데다가 묘를 썼으니 찾아가 봐라. 김서방은 개를 사고 남은 돈으로 떡을 만들어 챙긴 다음 아버지 묘를 찾아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주 명창, 질주 명창, 호랑 당창이라는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며칠 동안 산 속을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는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모두 기와집만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깊은 산 속에 있는데도 모두들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김서방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낯선 김서방을 경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이요. 당신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듯한데 어떻게 오셨소? 나는 이곳저곳 경치 좋은 명승지를 다니며 휴양을 하는 중이라오. 그런데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이라는 곳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경치나 한번 구경하려고 찾아왔다오. 김사방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가운데에 있는 가장 부자인듯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집으로 가서 하인을 불러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하인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오늘 여기서 자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김서방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복에 이렇게 크고 훌륭한 집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마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가? 말도 마십시오. 며칠 전 한밤중에 어떤 놈들이 들이닥쳐 이집한 가운데에 묘를 쓰고 달아났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이 매우 불길한 일이라고 걱정하다가 쓰러져 앓고 있답니다. 그렇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구경을 해도 괜찮겠소. 하인은 김서방의 말에 대꾸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김서방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몰래 지방 가운데로 가보았지요. 새로 단장한 묘는 마치 큰 부자의 무덤처럼 크고 비석에도 금칠을 하여 매우 화려했습니다. 김서방은 그걸 보자 겁이 덜컥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도깨비를 불렀지요. 도깨비야! 왜또 귀찮게 부르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아니, 남의 집 가운데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나보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란 말이냐? 참, 걱정도 팔자네. 이제 그 동네는 모두 내 땅이 될 거야.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동네 땅을 산다는 말이냐? 돈은 내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도깨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돈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돈을 갖고 가서 땅을 사도록 해. 김서방은 그 길로 다시 강원도 일주명창, 질주명창, 호랑당창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들렀던 부잣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불길한 일 때문인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서방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 집을 사겠다고 하자 주인은 기뻐하며 싼값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김서방은 주위의 농가 밭도 조금씩 산뒤 식구들을 데려와 같이 살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먹을 식량도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도깨비가 준 돈으로 마을 땅을 모두 사서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도깨비를 잘 대해주었더니 아버지 묘를 이장해서 이 동네 부잣집을 차지할 수 있었고 도깨비에게 돈까지 얻어 땅을 살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 뒤로 김서방은 동네 사람들과 더욱 친해졌으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과 총각 평안도 깊은 산골에 홍송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송은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 열살때 돌아가셔서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홍송은 나무를 해답하라 근근히 먹고 살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루는 홍송이 산에서 나무를 할 때였습니다. 난 날이 소나무 옹이에 맞아 튀겨 나오는 바람에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홍송이 손가락을 들어보니 붉은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어찌나 깊이 베었는지 손가락 뼈마디가 다 보일 정도였지요. 홍송은 마른 쑥을 한줌 뜯어 배인 자리에 붙이고는 집에 와서 헝겊 조가리로 꽁꽁 싸맸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가난한 살림이라 손가락을 동일 실이 없었습니다. 홍송은 여기저기 뒤지다가 할머니의 괴짜까지 열었습니다. 홍송은 거기서 겨우 청실홍실을 한 탈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로 손가락을 동여매려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 어머니가 홀레 때 드리웠던 것이니 잘 보관하도록 해라. 홍송은 그 말이 떠오르자 차마 손가락에 매지 못하고 다시 실을 괴짝 속에 넣으려는데. 홍송아, 어서 그 실로 손을 싸매도록 해라. 내 어미 아비의 마음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게야. 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송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송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실로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저녁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픔이 싹 가신 것입니다. 물론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쑤시고 아프던 게 말짱해진 거지요. 홍성은 다시 산에 올라가 보지런히 나무를 냈습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금세 배가 고파 왔습니다. 그러나 밥을 싸울 형편도 못돼 홍송은 참는 데까지 참다가 산 열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홍송이 꽤큰 다래덩굴에 올라가 다래를 따먹고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생긴 풀한 포기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산을 올라다녔지만 처음 보는 풀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에는 붉은 구슬 같은 꽃이 달려있고, 잎사귀는 마치 사람 손 모양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그 풀은 산삼이 틀림없었습니다. 홍송은 산삼을 캐내려다. 그만 손을 멈칫했습니다. 지금 캐는 것보다는 좀더 잘한 뒤에 캐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홍성은 대신 손가락에 감겨있던 실을 풀어 절반을 뚝 끄는 뒤 산삼에 묶어두었습니다. 다음에 올때 쉽게 찾으려고 표시를 해놓은 거지요. 홍성은 다시. 나무를 냈습니다. 나무하는데 정신을 팔다 보니 산삼에 대한 생각도 금방 잊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 보니 웬 처녀가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깊은 산 중에 웬 처녀가 걸어오나 싶어 홍송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 빨간 구슬이 박혀 있는 처녀는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홍송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홍송은 멀어져 가는 처녀를 보다가 그만 불에 대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처녀의 길게 닿은 머리 꽁무니에 홍성이 산삼에 묶어둔 실이 댕기처럼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바요 처녀 내 실을 돌려주세요. 홍성은 뒤를 쫓아가 보았지만 어느새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성이 산삼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보니 산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산삼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더니 사실인가 보구나. 그나저나 내실은 어떻게 찾지? 그거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홍성은 실망하며 나무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무슨 일일까요? 글쎄 웬 사람들이 나타나 홍송이 애써 해놓은 나무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홍송은 급히 달려가서 내가 해놓은 나무니 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구나. 우선은 맞고 하라더라. 이 산은 바로 우리 최부자 어르신 산이다. 이나무도 두가 하면서 다짜고짜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송은 애써 해놓은 나무를 다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최보자는 마음씨 고약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송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실도 빼앗기고, 나무도 빼앗기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도대체 그 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홍성은 다음날 다시 지게를 걸머지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내치며 한참을 올라간 홍송은 제게를 벗어 고목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는데 나득은 실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어제 보았던 산삼이 아니겠어요? 홍송은 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급히 흙을 파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다. 내네 생각을 못했구나. 오죽했으면 내가 이곳으로 왔겠니? 널 파가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실만큼은 내게 도로 주려무나. 이것만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홍송은 산산 몸뚱이에서 실을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산삼뿌리가 저절로 반쯤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홍송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흙을 모아 덮어주려는데, 이번에도 산삼이 쑥 솟아올랐습니다. 홍송은 사람 모양을 한 산삼을 두 손에 받쳐들고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홍송은 벌벌 떨면서 산삼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곧장 달려왔답니다. 홍송은 혹시라도 상할까 걱정이 되어 산삼을 고이 싸서 할머니 괴짜게 넣어두었습니다. 팔면 돈은 되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 있어. 이 보물은 고이 간직하겠어. 그런데 다음날부터 홍송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나무를 하고 돌아와 보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을에 무슨 잔치가 있었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이나 계속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송은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도 자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괴짝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괴짝을 바라보니 웬 처녀가 괴짜간에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처녀는 홍송이 산에서 만났던 처녀지 뭐예요? 머리에 박혀 있는 빨간 구슬에서 빛이 나고 홍송이 산삼에 묶어 놓았던 청시롱시를 댕기처럼 머리끝에 매달고 있었답니다.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구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홍송은 처녀 앞을 가로막으며 거듭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나를 돕는 거요? 그러나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홍송은 방문에 막아서며 처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소녀는 천년을 자란 산삼으로 이름은 삼녀라 합니다. 당신 마음이 너무 도착해 그저 돕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 여기 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날 보내주십시오. 천년은 홍송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소. 나하고 같이 살기로 약속한다면 놓아주겠소. 홍송의 말을 듣고 삼녀는 한참 망설이더니 댕기를 잡아 청시롱시를 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를 가지러니 늘어놓고는 홍송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얻은 홍송은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은 쉽게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홍송은 좋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홍송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마음씨 고약한 최보자도 홍송이 아주 예쁜 아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홍송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경구환할 때 최보자에게 빌린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보자는 홍송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홍송아,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할미가 죽은 게 언젠데, 이제껏 빚이 그대로 있는 거냐? 최보자 어은 그래도 이자를 밀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왕 기다려 주신 건데. 아니 그만큼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는 거냐? 더 이상은 안 된다. 당장 갚도록 해라. 최보자는 홍송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홍송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아니, 노마 내가 언제 꼭 돈으로 갚으라고 하던, 너희 네 집에 있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신 아내라도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홍성은 섬뜩했습니다. 홍성도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버럭질렀지요. 걱정 마십시오. 내일 해질녘까지는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좋다. 그까지껏 하루야 못 기다리겠니. 대신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내 아내라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홍성은 이날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홍성은 걱정이 되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내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어요. 아니 당신은 걱정이 안되는 거요? 그놈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요? 그러나 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될 테니 듣고 보세요. 당신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오? 이제 별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백두산으로 갑시다. 그리로 가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백두산을 가자는 거요? 그곳이 아무리 멀다 해도 여기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여기를 떠납시다. 홍성도 별수가 없어 삼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도망을 친다. 저놈들을 어서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보자가 벌써 홍송이 도망갈까봐 미리 하인들을 시켜 지키게 한 것이지요. 하인들이 불이 나케 달려와 홍송의 팔을 비틀려고 하는데 삼녀가 홍송의 손을 움켜쥐고 나서 입김을 강하게 훅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저만치 넘어졌습니다. 홍송은 아내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뛰었어요. 한참 달아나다 뒤를 돌아보니 최보잔의 하인들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가도 달아나는 홍송과 따라오는 하인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였어요. 최보잔은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도 두 사람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3년은 홍송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도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저놈들을 잡지 못할까, 잡는 놈에게는 후원상을 내리겠다.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보자는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아무리 달려도 홍송과 삼녀는 스무 걸음쯤 앞에 있었습니다. 삼녀는 산 등성이에 올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휙 돌아서서 입김을 강하게 훅 불었습니다. 최보자와 하인들이 이번에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최보자는 말에서 떨어져 벼랑 쪽으로 날아가고 하인들은 언덕 아래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홍송과 삼녀는 드디어 백두산에 다다랐습니다. 백두산에 이른 삼녀는 홍송의 얼굴에 입김을 훅 불었습니다. 그러자 홍송은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로 변했습니다. 삼녀도 이내 다시 산삼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 홍송과 삼녀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두산에 껍질이 붉은 소나무와 산삼이 많은 것은 홍송과 삼녀가 자식을 많이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을 놓아준 곳. 현지 주변에 있는 한 언덕이 방학대입니다. 그리 높은 언덕은 아닌데 봄이면 두루미들이 날아와 여름을 납니다. 멀리서 날아온 두루미들은 백두산에서 여름을 나며 새끼를 치고는 가을이 되면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도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다른 두루미들은 날아갈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태어난 이 두루미는 날개조차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도르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야 했지만 이 도르미만은 같이 떠나지 못하고 다가오는 추위를 걱정했습니다. 다른 도르미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새끼 도르미는 옷을 옷을 불어오는 찬바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려고 나뭇잎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입니다. 이제는 추위에 얼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지요. 그러던 차에 백두산 아래 마을에서 부잣집에 얹혀 살며 나무를 해다 주고 빚을 갚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이 두루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새끼 두루미를 불쌍히 여겨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급히 돌아오는 길에 나무꾼은 부잣집 막내 아들 눈에 띄어 두루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미만 보아온 아이는 처음에는 무척 신기한지 아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손에 있던 새끼 두루미는 구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두루미가 날지도 못해. 나무꾼이 늦은 저녁을 먹고 마당을 정리하려고. 안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아이는 축 처진 두루미를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렸지만. 아이는 들은 채도 않고 새끼 도루미 주둥이를 잡고 빙빙 돌렸습니다. 나무꾼은 말도 못하고 안쓰러워했지요. 나무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지쳐 쓰러진 도루미를 쌀이비로 이리저리 쓸고 다녔습니다. 나무꾼은 새끼 도루미를 괜히 가져왔다고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이 마당에 들어가 보니 새끼두루미는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들어보니 두루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던 것이지요. 나무꾼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 누더기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새끼두루미를 지게에 엉고 그 위에 누더기들을 덮은 나무꾼은 지게를 짓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천지가에 가서 새끼 도루미를 둘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한 벼랑에 굴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굴 속에다 누더기를 깔고 새끼 도루미의 둥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직은 눈이 내리지 않아. 산에서 열매를 꽤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들쭉나무 열매와 다른 산 열매들을 따다가 두루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까에 나가 가재며 작은 물고기들도 잡아 놓아주었어요. 그런 뒤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굴 입구를 막아주고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뒤로도 이따금씩 올라가. 떨어진 먹이를 채워주고 둥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살을 내는 찬바람, 눈보라에도 아랑곳 않는 나무꾼의 돌봄 속에 두루미는 잘 버티며 자랐습니다. 어느새 백두산에도 눈 녹은 물소리가 들리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꾼도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 두루미 식구들이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추운 겨울을 남쪽에서 지낸 두루미들이 다시 백두산을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날 모르시겠어요? 천지가에 물을 먹으러 갔던 새끼 두루미는 날아온 두루미를 잡고 물었습니다. 다시 천지를 찾은 두루미들은 작년에 그 새끼 두루미가 저렇게 멀쩡하게 컸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부모의 정은 남다른지 한 마리가 웅성이는 다른 두루미들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너 혹시 작년에? 맞아요, 작년에 함께 가지 못하고 남은 게 바로 나예요. 천지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끼를 얻은 어미는 천지가 울리도록 크게 울어댔습니다. 다른 두루미들도 새끼 두루미한테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빠졌지요. 얘기를 다 들은 두루미들은 고마운 나무꾼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루미들이 다시 백두산을 찾아오자 나무꾼이 새끼 도루미를 찾아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올라가 도루미들 속에서 유난히 자기를 반기는 새끼 도루미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하루는 새끼 도루미가 나무꾼에게 날아와 바지까랑이를 물고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도루미들은 나무꾼이 내려가려는 길을 막고 있었고요. 나무꾼은 처음에는 반가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씩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는 새끼 도루미를 쫓아갔습니다. 새끼 도루미는 둥지를 만들어 주었던 동굴로 나무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나무꾼이 만들어준 둥지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두루미알이 두개 들어있는 겁니다. 새끼두루미가 부리로 잡고 가리키는 통에 들어보니 그건 금덩어리였습니다. 새끼두루미와 나무꾼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두루미들은 깃을 퍼덕이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무꾼은 새끼 도루미를 몇 번씩 쓰다듬으며 금알두 개를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나무꾼은 당장 부자에게 금한 덩어리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면 그동안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 아니 이게 뭐냐?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금 덩어리를 본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금 덩어리에 욕심이 생겨 나무꾼에게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훔친 건 아니니 걱정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애가 탄 부자는 별별 말로 나무꾼을 협박했지만 나무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부자는 관청으로 찾아가. 그 사실을 말했지요. 고을원님도 금알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자와 함께 나무꾼을 찾아간 원님은 나무꾼을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나무꾼이 내놓은 금 덩어리를 보고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나무꾼은 혹시 두루미들이 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어 말을 하지 않고 버텼지요.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따금씩 불러 곤장을 치는데 나무꾼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별수 없이 나무꾼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부자와 원님은 궁리를 했습니다. 금 덩어리를 낳는 도루미를 잡아오면 앞으로도 계속 금알을 낳을 테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 내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널 살려주겠다. 하지만 거짓일 때는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말거라. 이렇게 소리친 원님은 부자와 함께 나무꾼을 앞세우고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두루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두루미들이 화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입에선 침이 마르고 마음이 바싹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루미들아 어서 여기를 떠나 위험해. 천지가에 이른 나무꾼은 두루미들이 있는 곳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자와 원님이 입을 틀어 막아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요. 그렇지만 두루미들은 나무꾼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반기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나무꾼이 가리키는 동굴 앞에 멈춰선 부자와 원님의 입가에는 웃음이 어렸습니다. 동굴 안에는 빛이 나다 못해 눈이 부신 그말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을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알을 드러내는 원님과 부자를 본 두루미들은 한 순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는 도련미들을 지켜본 나무꾼은 안심이 되었지만 원님과 부자는 아쉬워했습니다. 에이, 저놈들까지 잡았으면 좋았을걸. 나리는 욕심도 많으십니다. 이금 덩어리만도 어딥니까? 거기다가 저놈이 가져온 것도 두 덩어리나 있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둘은 그 말을 하나씩 챙겨들고는 동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원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말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이게 웬일입니까? 제 금덩어리 좀 보세요. 당신 것만 그런 게 아니오. 내 것도 이렇게 커지지 않소? 백두산 산신령이 우리를 돕는 모양이오. 부자와 원님은 하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백두산 봉우리를 흔들었어요. 히희덕거리는 둘을 보며 나무꾼은 두루미들이 날아간 봉우리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원님과 부자는 연신 커지는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봉우리를 중턱쯤 올라갔을 때는 들 수가 없어. 옷을 벗어 싼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봉우리를 넘을 때쯤에는 금 덩어리가 너무나 커져 이제는 등에 지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도 함께 데리고 올걸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앞에서 헤어진 나무꾼을 아쉬워했습니다. 금 덩어리를 놔두고 가자니 아깝고 가져가려니 걸을수록 더 무거워지자 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다 두고 가서 나중에 종놈들을 데리고 와 가져가면 어떨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다가 다른 놈들이 가지고 가면 어쩌려고요? 욕심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계속 땀을 흘리면서도 걸어갔습니다. 아이쿠 사람 살려! 마침내 두 사람은 금 덩어리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무꾼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두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어떻게든 금덩어리를 드러내 보려 했지만, 금덩어리는 커다란 바위로 변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날아갔던 두루미들이 다시 날아와 나무꾼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나무꾼은 두루미들이 챙겨준 금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논밭을 사고 결혼도 하여 큰 복을 누렸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굴이 있던 벼랑을 나무꾼이 학을 살려 놓아준 곳이라고 하여 방학대라 불렀다고 합니다. 진이 성황당. 옛날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진이라는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감이 진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는데, 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수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형감이 진이의 아버지와 오빠를 잡아가 괴롭혔습니다. 진이의 아버지와 오빠가 진이를 꾸짖고 고박하자, 결국 진희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들어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잦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현감이 떠나고 다른 현감이 부임한 뒤로도 마을엔 형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조정에서는 근심이 쌓여갔고, 어느 누구도 그 마을 형감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요.이때 우복 정경세가 자청하여 형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형감으로 부임한 첫날밤, 우복 선생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형감들은 지금까지 귀신을 보고 놀라 당장 짐을 싸들고 마을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복 선생은 왜 마을에 나타나 조화를 부리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진임을 밝히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지요.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우복 선생은 진이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흉사가 없어지게 되었대요. 우복선생은 마을을 잘 다스려 죽은 뒤 마을의 신으로 주대되었다고 합니다. 견우 다리 옛날 백두산에서 견우가 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던 직녀가 인간 세상에 몰래 내려와 견우와 결혼해서 해 같은 아들과 달 같은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견우는 날마다 소를 몰고 백두산 중턱 풀밭으로 나갔고 직녀는 옷감을 짰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벼락 같은 호통소리가 들렸습니다. 직녀는 하늘나라로 빨리 돌아오너라. 직녀는 하늘에 대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인 옥황상세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가면 남편과 아들딸은 어찌하라고 굽어 살펴주세요. 저를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직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아이들도 뛰어나와 직녀 치마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옥황상제는 또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내 처지가 어찌됐든 넌 하늘나라 백성이니 어서 빨리 하늘로 올라오너라. 호통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당에 엎드려 애원하던 직녀를 하늘로 빨아올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늘을 우러르며 울었어요. 아버 마마 저 애들이나 함께 가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직녀가 간절하게 말하자 회오리 바람이 다시 한번 불더니 아이들도 하늘로 빨아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선녀가 춤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이던 견우는 하늘에서 선녀가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견우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소를 먹이다 말고 집으로 달려왔지요. 집에 아무도 없자 견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란 걸 알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하늘로 올라가던 직녀와 아이들도 땅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본디 하늘나라 선녀였어요. 아버님이 옥황상제가 저를 불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직녀와 아이들이 가물가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견우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견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하늘을 원망했지요. 하늘도 무심하구나 나의 웃음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다니. 견우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하늘나라에 올라간 직녀는 옥황상제에게 심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직녀는 옥황상제의 꾸지람도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하늘나라 궁전도 관심이 없었지요. 견우의 목소리가 그립고 백두산 초가집이 보고 싶었습니다. 직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지내다가 그만 알아놓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마음을 다해 직렬을 간호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옥황상제님 따님의 병원이 점점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물한 모금 먹지 못하고 헛소리까지 합니다. 에휴. 아무래도 그 병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난것 같은데 하늘법을 어길 수도 없으니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느냐.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직녀의 병을 낫게 할 궁리를 냈습니다. 따님의 병은 인간 세상을 다녀와야 나을 줄 압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옥항상제는 고민고민하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녀는 들어라. 해마다 7월 7성날 네가 백두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견우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백두산 전월봉에서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정말입니까? 아빠, 마마 직녀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며 좋아했습니다. 낯빛도 다시 환해졌지요. 직년은 1년 내내 7월 7성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7월 7성날이 되었습니다. 직년은 아이들을 데리고 백두산 천할봉 폭포수 위 풀밭으로 내려왔어요. 보고 싶던 견우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직녀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어디 계세요? 직녀와 아이들은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견우를 불렀습니다. 혹시 장기봉 쪽에 계시나? 여보. 직녀가 애타게 불렀으나 대답은 없고 산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직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장기봉 쪽으로 가려고 몇 걸음 떼어놓자 흙먼지가 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벌써 약속을 잊었느냐 천할봉에서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느니라 직녀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천할봉에서 견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해가 떠올랐어요. 이제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직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못 만나고 가나 보다. 직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다. 계곡 건너편에서 견우도 소리쳤어요. 여보. 얘들아. 견우는 계곡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너무 세,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지요. 하늘도 무정하시지 그토록 기다리던 직녀를 눈앞에 두고 만나지 못하다니. 직녀와 아이들도 계곡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서로 안타깝게 바라만 보다 날이 저물어 직녀와 아이들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7월 칠성날 만나요. 그날 꼭올 테니 기다리세요. 이 사실을 난 백두산 까마까치와 사샘들이 모였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견우와 직녀를 도와주자. 어떻게 계곡 물이 세차게 흘러 못 건너니까 징검다리를 놔주자. 좋아. 그런데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지? 저기 천지 올라가는 벼랑에 있는 청석을 가져다가 만들자. 까마까치가 천지 벼랑에 있는 집채만한 청석을 부리로 조아냈습니다. 푸른 돌인 청석을 옮기려고. 머루 다래던 굴로 가마 사슴뿔에 잡아맸습니다. 돌 하나를 나르려고 몇만 몇천의 까마까치와 사슴이 안간힘을 썼지요. 마침내 일곱 개의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까마까치와 사슴이 놓아준 징검다리 덕에 그 다음해부터는 7월 7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두산 꼭대기 계곡에 남아있는 이 징검다리를 사람들은 견우다리라고 부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산삼과 총각 이야기는 백두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천지와그외 봉우리와 계곡, 다리 이름에까지 각각 각가지 사연이 깃들어 있답니다. 재미있는 백두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백두산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갈수 없는 백두산을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며,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